그럼요. 올라올라랜다 움직인다. 그렇죠? 최고의 나들이 명소로 꼽히던 동물원. 우영 찾아보네. 저기 봐봐. 저거 우영 찾아보네. 당신이 동물원에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이들과 같이 동물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요. 코로나도 요즘 줄어들고 해서 겸사겸사해서. 1997년 개장한 청주랜드 동물원. 지역의 유일한 동물원이자 주민들의 나들이 명소입니다. 동물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곳엔 특별한 이유로 머물고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2014년에 이제 환경부 서식지의 보존기관으로 지정이 됐고요. 멸종위기 동물들, 사기나 지금 뭐 두루미, 쓰라소니에 대한 어떤 번식 연구, 그리고 이제 장애 개체들이 있어요. 연구 장애 개체들을 데리고 와서 시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결과, 연구의 결과물로서 여러 논문도 지금 편찬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쓰라소니. 2019년 이곳에서 인공수정에 성공한 서식지회 보존종입니다. 쓰라소니의 건강검진을 앞두고 마취 준비가 한창인데요. 몸놀림이 재빠른 녀석을 조준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그 특성을 알기 어려운 만큼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기록이 종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야생동물 진료원은 사실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시지만 저희 동물원에 있는 친구들만 해도 80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게 있지는 않고 또 이제 사육하는 환경이 지역이 워낙에 다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감염이 되는 질병이라든가 이런 그 자료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또 추적을 하다 보면은 자연의 친구들이 지낸다 하면은 이제 우리 동물원에서 수집했던 자료들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두루미. 개발로 인한 습초집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서식지를 잃은 후 서식지회 보존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청주랜드 동물원에서 개체 증식을 위한 연구와 보존을 위해 관리하는 종이기도 합니다. 두루미도 서식지에 방생하기 전 꾸준히 건강검진을 진행합니다. 지금 심박 272입니다. 이곳에서는 멸종위기종 조류의 수컷은 정액을 채취해 복원합니다. 하얀 거. 나왔다. 동물원을 포함해서 두루미를 데리고 있는 기관들이 제한된 두루미 마리수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근친의 어떤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 채취를 해서 인공수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두루미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이유로 하는 겁니다. 이곳은 특별한 인연으로 이 동물원에 오게 된 동물들이 있습니다. 저 곰은 웅담 채취용으로 길러졌던 사육곰들이에요. 되게 열악한 시설에 있었던 사육곰인데 구조 당시에 열악한 환경에서 뭐 밥도 잘 못 먹고 그랬기 때문에 보통 곰보다 한 3분의 2 정도의 체중이 나갔고요. 뭐 거기에서는 뭐 음식 쓰레기도 먹었을 테고 뭐 잘 먹어야 이제 게사료 정도 먹었는데 사실 반달가슴곰이 잡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채식 위주의 잡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식단을 곰 전용 사료라든지 뭐 사과라든가 어떤 뭐 채소 어떤 뭐 근체류 이런 것들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날개를 다쳐 자연으로 갈 수 없는 황조롱이는 동물원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기형으로 경쟁에서 밀린 독수리에게 이곳은 집이 되었죠. 사람과 같이 살면서 사고를 당해서 밖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같이 사는 어떤 공존을 한번 모색해보는 그런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그 주변에 토종동물을 지키는데 어떤 좋은 계기들이 더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야생에서 구조된 동물들에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사람들을 위한 동물원에서 동물이 살기 좋은 동물원으로 야생과 함께하고 동물과 교감하며 생태계를 보존하는 청주 동물원의 미래를 기대해봅니다.